당기는. 어, 시, 시, 시 컨셉이다. 어? 어, 뭐야? 신발도 무거운 것이었는데. 이야, 여기 막 귀찮게 있는 거야. 여기 본사고 나오고 신기하게 보이시네. 안녕하세요. 대박이다. 야, 내가 본 사상 중에 제일 너무 힘들어. 불안하다. 아, 떨린다. 눈대! 왜 안 들어와? 신입생 같다, 신입생. 와, 진짜 나이스! 우리 오랜만에 본 기분이 어때? 아주 나이스! 사실 우리 나이스하게 우리 팀 소개를 한번 해볼까? 그래, 소개 한번 해보자. 좋아.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각종 매력의 집합체 고에서 전하고 온 세더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우리는 세븐틴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아, 조슈아, 우지, 흑영, 승범. 성악부 성악부야. 야, 우리가 나왔어. 베이스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왕이 없어. 우리가 원흔이야. 다음 퍼포먼스 팀. 우리 세븐틴에서 춤을 담당하고 있는 호시? 야, 끝났는데? 누나?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괜찮은데? 또 뺏어간다, 뺏어간다. 그럼요, 보컬! 퍼포먼스 나왔으면 이제 힙합이지! 야, 힙합! 힙합! 레벨, 렛츠고! 우리는 뭐 자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해볼게. 야, 힙합팀 좀 알아! 뭐야? 정아, 나 비트박스 넣어줘. 오! 야, 야. 우리 샴페인 호텔 샴페인 요정당 내가 댄스 제기의 성공 만세 빨리 찾길 바래 피앙세 빨리 찾길 바래 피앙세 내 사랑 이문세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이문세 야 재입학입니다. 재입학이라서 집을 한 번에 입학 신청 자료가 있거든. 그치. 그걸로 할래 정식으로 재입학을 할래. 재입학할래. 맞는 게 많아. 왜 형 쳐다 나 쳐다봤어 왜 저기 디노 나올 때. 아니 그냥 나랑도 한번 달라는 데 하고 아니, 싶었어? 괜찮아. 괜찮아? 하면 해. 하면 해. 가자. 동그랗게 하면 너무 식상하잖아. 오, 아, 식상해. 너무 많이 했잖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당기는. 오, 시, 시, 시 컨셉이다. 어? 어, 뭐야? 야, 뭐야? 야, 디노, 디노, 디노 하지 왜 안 했어, 디노나? 디노, 디그리 디 투 노 투 더 마스터 플랜. 승관이가 제일 못해. 귀신씨였다고 생각해. 혼자 얘기해. 귀신씨여서 그래. 헤드는 귀신 지금 입신. 야. 바로. 기억. 입신. 자 성명 세븐틴. 소속 캐나. 밴. 이제 이름과 별명을 얘기해 줄 건데 에스쿱스는 아, 에스쿱스는 에스쿱스는 별명이 진짜 많아. 에스쿱스는 이름이 헷갈려서 에스쿱스 뭐 에이쿱스 에프쿱스 정신없지. 아스파라거스 이나저나 이나저나는 뭐야? 아스파라거스 네 글자로 되는 거 다 하더라고. 별명은 채또삐. 채또삐? 이게 뭐야? 채또삐? 최승철 또삐졌다.
아, 잘 삐져. 잘 삐져. 잘 삐져가지고. 최승철이라고 성 붙여서 말하면 삐져. 어? 성을 가지면 어, 네. 승철아 이렇게 불러야 돼? 그렇지. 이름 부른다고 그 삐지는 건 반칙인데. 알겠어, 강호도. 그래서 그게 삐졌어. 아, 성 지르는 게 자꾸 재성처럼 기분 나빠? 약간 정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치. 뭔가 남 같잖아. 성까지 붙이면. 우동이 맨날 성 붙여서 하거든. 이제 팬들이 가장 궁금해지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세븐틴 13명 멤버의 장점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슈아의 장점. 호사스 마냐?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물구나무석이라고. 아, 물구나무석이가 장점이 되려면 보통이 아닌데 이게. 끝날 때까지 서 있어 이거. 진짜로? 아니 진짜 잘하긴 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신발도 무거운 거 신었는데. 이런 거 여기 막 기침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본사고 나오고 본사고. 신기하게 보이시네. 아니야, 대박이다. 야, 내가 본 사상 중에 제일 너무 힘들어. 잘 떨린다. 그만해, 소리야. 잘되겠죠. 근데 얼굴도 별로 안 빠르게. 너무 잘한 거야. 아, 너무 잘했지. 진짜 어려워. 근데 이게 참 이 장점이 참 그래 애매해. 스타킹 나가기도 애매하고 실은 웃기려면 복도에서 세 명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발만 나오는 가방이야. 여기 나와. 이제 종이 쳤는데 세 명은 바르고. 자, 준비됐지요? 자, 수업 시작한다. 애들 왜 이렇게 하나? 어, 온다 온다. 애들 빨리 빨리 와야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빨리 와야지. 어, 쟤 누구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누구야? 야, 뭐야 이게? 야, 쟤 뭐야? 뭐야? 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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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쟤 누구야? 누구야? 쟤 누구야? 수아야, 누구야? 꽤 잘했어. 진짜 좋았어. 대박이다. 이거 예고편, 예고편. 그래, 성공적이야. 다음, 우리 같이 써놨네. 민규. 정한이, 번원 같이 장점을 김삼총사라고 써놨어, 김. 어, 장점은 잘생겼어. 잘생김이야. 잘생김! 아~ 세븐틴에서 너희들이 비주얼로는 1, 2, 3위 다 차지한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우리 준이는? 아, 준이는 4등? 어, 도겸이도 비주얼이야? 아, 나 잠깐 바지 정리해. 그러면 정한이 네가 나름대로 세븐틴의 1, 2, 3등. 아,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이때가 별로 생각을 잘 안 했어가지고. 아, 지하 지생각? 야, 가디스! 야, 가디스 아니라 가디스? 아, 이게 나쁘지 않은데. 도겸이 왜? 도겸이 왜? 바지 또 올라와. 아, 바지가 자꾸 올라와. 역시 개그는 반복. 보은이 잘생겼고. 1등. 어. 2등. 잠깐만, 나 서 있어, 지금. 슈아 잘생겼고. 2등, 슈아. 2등, 슈아. 3등. 3등을 나로 하고. 난 민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13. 민규는 잘생기지 않아. 나도 너 잘생겼다, 나도 안 해. 자, 그리고 4등. 4등? 아니야. 하지 말자. 그럼 디에잇은 너는 몇 등이야? 나는 꼴찌로 할게. 오, 왜 그래? 꼴찌로 할게. 네가 꼴찌일 수도 있지. 잠깐만, 빠지네, 쟤네! 바람대! 자기만 맨날 양보하는 줄까? 나오네. 바람 말이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만 물어봐. 그럼 디에잇이 보는 아는 형님들 중에 1등과 꼴등이 누구야? 아, 좀. 이건 얘기해도 돼. 괜찮아, 우리는 늘 해오던 거야. 되게 괜찮아. 자, 디에잇 네. 꼴찌. 아는 형님. 그러면 나는 그냥 소변으로 할게. 오! 주머니? 어? 진짜 즐겨봐. 그래, 나도 나로 할게. 사람마다 보여줌이 다르거든. 아니! 예, 왜냐면 수건이를 못생겼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수건이랑도 충격먹은 거야. 아, 괜찮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 자, 여러분. 우지의 장점은? 작사, 작곡? 뒤집기래, 뒤집기야. 뒤집기 우리 호동이 장난 아닌데, 뒤집기. 어, 밥이 준비됐는데. 뒤집기가 뒤집기야? 이게 뭐냐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가 뜨거운 걸 못 먹어.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밥이 있으면 항상 이거 밥을 좀 이렇게 이게 뒤집거든. 어. 그래서 그게 장점이 돼버렸네.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게 던져서 다시 받는 거야? 아. 뒤집어서? 아, 밥식을 하고? 와. 오, 나 해봐! 이걸 다 보여줘! 김빨개지기 시작했어! 모든 그러니까 밥그릇 다 돼? 이게 장기라고 하면 참 그런데 아니 어려워! 김빨개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 이제 나오잖아. 그치? 잘 안 붙어. 오!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냥 평가하고 있다. 되게 뭐야. 사실 뭐 없잖아. 요거 이렇게 막 이거 달고 먼저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어이없어.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거 우리도 나도 잘 못해. 컵밥이야. 시집을 쳤는데. 와. 잠깐 원래대로 됐잖아. 아 이래 보니까. 식으니까. 다른 것도 보죠. 다른 것도 다. 해볼까? 그냥 천천히 너가 뒤집어봐. 야, 이 밥은 잘 안 묻힐 텐데. 오, 그래. 저렇게 만들어 놓네. 오! 야, 내가 봐도.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런 거 개인기. 재능이다, 야, 이거. 진짜. 오, 이런 거 잘 이거 쉽지 않은데. 즉석밥 먹으니까. 응집 시켜줍니다. 이거 잘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말하는다. 야, 경훈이 구석에서 운다 울어. 야, 우리 경훈이 운다 울어. 자, 미래 맞추는 방송 맞죠? 이런 거 처음 봐서 경훈이 운다 울어. 이게 다 되는 거야, 원래? 이게 잘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져. 이게 아, 맛있다. 야. 속 뒤집어지기 전에 빨리 치우자. 우진이 한 번에 딱 잘하잖아. 이걸 왜 칭찬을 했는데 별로. 자, 다음은 우리 준. 호시. 예. 디노! 네 명의 친구가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아, 우리 셋! 13월의 춤은 뭐야? 13월이라고 있어? 아니 수근아, 실상하게 그러지 마. 우리 두 번째 전학 하는데 준비 있지. 아~ 우리 아는 형님 멤버들 심장 폭파할 수 있는 퍼포먼스 준비하고. 오라이트! 심장 폭파! 심폭파! 이거 이말 쓰는 심폭! 음악 빨리 틀어주죠. 멋있어요. 자,